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풍수지리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실 텐데 네네. 그런 풍수지리라고 들어보셨어요? 알아요? 찬찬 풍수지리가 네, 무슨 뭐 말인지? 풍수지리가 미얀마도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한국에서도 남향집 같은 거 엄청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. 미얀마에서도 무조건 집은 남향집으로 그렇게 풍수지리 해가 많이 네, 들어오고 잘 따지고 그렇습니다. 남향집 풍수지리에 따라서 그래도 한국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게 배산임수라는 거예요. 네. 저도 그래서, 아직 정확히 뜻을 모르는 거를. 사실 한옥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진짜 한국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다라는 것을 느꼈었거든요. 네, 네. 야, 이런 거는 나라 정민이 형이 해줘야 되는 말 아닙니까? 나는 네,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네.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뭐 겨울 같은 데에는 그 뒷산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뭐 여름 같은 데에서는 그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그런 게 다 과학적이면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조건인데 아니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. 고맙습니다. 미국 사람 다 정말 알아요. 펑쉐? 우리 펑쉐 말하는데 대부분 그 말 아는데 하는 사람 뭐 조금 있는데 유명한 사람 있어요. 그 전 대통령 클린턴 그 오벌 오피스 펑쉐 쓰고 그렇게 뭐 만들었어요. 유럽에서도 이제 이렇게 축구 선수 베컴 있잖아요. 오. 본인이 이제 집 리모델링 했을 때 다 풍수지리 그런 에 따라서 이제 인테리어 다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화제가 됐죠. 그래서 아 외국도 있구나. 네. 있는 것보다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. 한류처럼 한류처럼 아시아 쪽에서 K지리야 뭐야? 그렇죠. K지리. 동양의 문화죠. 저희는 없어요. 영감 받아서. 맞아요.